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읽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의 윤상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총선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예비 후보들이 하나둘씩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풀어가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문 대림 더민주제주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오늘 두 분 모시게 된 게요. 아무래도 이 출마와 관련해서 하마평에 가장 많이 오르시는 분들이시기도 하고 또 최근에 굵직한 이슈들을 던지신 분들이라서 이 자리에 좀 모셔봤습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죠. 먼저 그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조직이 얼마 전에 출범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출범하게 된 겁니까? 네, 우리 민주당은 지금 성찰의 시간, 그리고 혁신의 시간, 그리고 결집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180석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정권을 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계획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해내지 못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검찰 권력 또는 보수 언론들이 흔들어대는, 당대표를 흔들어대는 그런 논리에 부하내동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중에 정당혁신 정치개혁을 먼저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 예. 그럼 정치개혁, 정당개혁의 주체로서 원내가 앞장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원내 중심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제도 개선으로서 결과로서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물론 원내 분들도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내 중심에 예. 100명의 처음 시작이 100명의 중앙 상임위원들이 모였고요. 그분들이 지금 지역 단위에서 지역 단위 혁신 조직을 꾸리고 있고 예. 이들이 중심이 돼서 윤석열 폭정에 대한 투쟁 예. 그리고 당에서 만들어진 이미 만들어진 혁신안에 대한 관철 이런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지난 6월 4일 날 전국 결사체가 떴고요. 얼마 5월 전에 6일에는 이제 제주에서 또 출범했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원외 인사들이 모여서 이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좀 의미심장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실은 전국적 조직이고 시도별로 시도별 혁신 회의가 발족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 얼마 전 보도에 원내 인사들이 몰랐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예, 예. 실은 지역구 국회의원하고도 제가 소통을 했고요. 예, 예.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 어떻게 그런 기사가 났는지 모르겠고 또 당 차원에서 중요한 몇 가지 움직임 중에 하나가 전국 더민주 전국 혁신의 예, 출범이거든요. 예. 그분들이 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선도적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들을 하고 있고 예, 예. 그 내용을 몰랐다라는 것은 저는 모르는 게 문제다라는 평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 예, 예. 그 오해가 좀 있었다는 말씀이신 네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마 구체적 날짜에 예. 대해서 날짜를 좀 몰랐을 수는 있는데 예, 예.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는데 네네. 좀 오해가 있는 기사가 나왔다는 네, 말씀. 두 분 국회의원께서는 그 날짜도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예. 네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자칫하면 당내에 혹시 이제 뭐 갈등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 않습니다. 예. 그거 아니라는 좀 말씀을 하셨고요. 네. 자, 국민의힘도 좀 여쭤보도록 하죠. 이번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중앙당의 원희룡 장관의 총선 출마 요청을 하셨는데 제주시 을로 아마 요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제주시 을이라는 지역이 예. 우리 당협위원장이 선정이 안 돼서 공석이다 보니까 예, 예. 언론적으로는 제주도 지역에 출마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뭐 빈자리가 예를 들은 게 예, 예. 을 지역은 비었지 않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예. 그러니까 뭐 서귀포 지역 나오면 저희도 환영할 거고요. 고향이니까. 예, 예. 서귀포가 고향, 저 원희룡 장관 고향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서귀포 지역 나오면 더 좋죠. 저로서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 저기 제주시 갑도 괜찮다고 좀 전해 주시죠. 예, 예. 문 위원장이 워낙 강력하니까 저기
그쪽으로 나와달라고 하면 또 안 올까봐. 예. 일단 그 취지부터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을이라는 것은 일단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지금 비어있는 예, 상황이니까. 제주도 와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 정치 지형이 20년 이상 우리가 민주당의 상대적 열세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남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고착화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예. 운동장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예. 대선 후보의 버금가는 중량급 정치인 예, 그것도 예. 제주 출신 정치인이 와주면은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 예.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들 하시는 게 일단 제주시을도 예로 들어주셨고 예, 지금 예. 공석이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중앙당 차원이나 아니면은 원희룡 장관 본인과도 교감이 있었던 것인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저 장관이라는 바쁜 자리 때문에 당하고 예. 이 강요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직접 소통하는 채널은 없고요. 예, 예. 우리 중앙당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그렇게 상대방의 의사도 타진해보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예. 그 며칠 됐으니까 혹시 그 타진한 내용이 왔습니까?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예, 예. 중앙당에서도 고민하고 원장관 본인께서도 어쨌든 고향이라는 예, 예. 지역에서 애타는 목마름으로 기다리는데 고민이 안 오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과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 그리고 비례대표도 배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좀 긍정적인 답이 왔습니까? 네, 그 제가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저 김기현 대표 당대표 선출되기 이전부터 예, 예. 중앙당에 꾸준하게 요청해오던 사안입니다. 예. 그 비례대표도 우리 정치 지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그래서 우리 총선의 힘을 받기 위해서 또는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의원 비례대표 한 석 정도는 제주에서 예.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청년 목소리로 해달라. 예, 그걸 예. 가급적이면 40대 이하로. 예, 예. 30대, 40대 표현한 게 그거죠. 40대 이하로 해서 예, 예. 그 우리 국민의힘을 일으키는데 예, 예. 중심이 되도록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예, 하는 예. 측면에서 중앙당을 꾸준히 설득해오는 과정에서 엊그제 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도 제 의사가 아니라 우리 제주도당이 예, 의견을 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앙당에도 엊그제 다시 그 일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아, 예. 당 대표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예, 예. 이런 확신에 가까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총선에서는 예, 우리 예. 청년 비례대표가 제주도에서 한 사람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예.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참 그 갑에 나오셔도 된다고 아까 원희룡 장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제주도에는 제가 지난 오실 것 같습니까? 18년 지방선거 때 도지사 선거에서 붙었었거든요. 예, 예. 예. 여러 가지 아쉬움도 크고 또 예. 그분이 어쨌든 노련한 정치인으로서 많은 점을 보여주었는데 저한테 리턴 매치가 주어진다면 도민들이 진정한 선택을 좀 받게 해주고 싶다 이런 예, 생각도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총선이 사실 글쎄요. 그 총선이란 건 항상 그 중간 평가적인 성격도 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보통 보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판세를 좌우하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이번 그 총선은 좀 어떤 선거가 될 거라고 예상하신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로 치르는 총선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었잖아요. 중앙 언론에서 뭐 그렇게 다 대통령 지지를 갖고 치른다. 예. 예. 그러면 그거에는 뭐 원론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으나 그것이 주된 저 이슈가 돼서는 안 된다. 아, 예. 예를 들자면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얼굴로 치르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손해 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을 예. 평가받는 측면도 있고 거기에다가 각 지역에서는 그 출마하는 후배들이 예. 개인적인 경쟁이야. 예, 예. 그다음에
민주당 정권에서 우리 국민의힘 정권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금 사회적 이슈가,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상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민심이 흐름이 큰 잣대가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윤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국정기조, 정의와 상식에 예. 올바름과 공정에 기초한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예. 우리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여서 반드시 민주당보다는 저기 많은 의석을 예, 예.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번 총선과 관련된 이슈가 뭐가 좀 좌우할까요? 당연히 이제 국정운영 평가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예, 예. 국정운영 평가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평가받는 국민의 심판을 받는 선거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이 사실 일상의 사고들이 인재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경제적 실정도 사실 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단군 이래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65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환위기 때하고 금융위기 때의 무역 적자를 합한 것의 두 배에 이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제 실정에 대한 평가는 냉혹할 것으로 봐지고요. 이런 경제 실정을 덮기 위해서 사실 넘어갔던 게 바로 이제 그 오염수 전국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친일 정권 프레임이 이제 씌워졌던 것이죠. 근데 친일 정권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서 또 이제 공산주의 찾기라는 인형 프레임으로 전환시켰단 말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프레임 전환 형태로 승부를 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는 예.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면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그런 것에 넘어갈 국민들이 아니거든요. 다음 선거 때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허영진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이재명 대표의 얼굴을 얘기하셨는데 예.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며칠 전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검찰을 향해서 얘기를 했죠. 이재명 수사 빨리 끝내라. 아무리 큰 수사여도 아무리 큰 건이어도 두석 달이면 끝나는데 2년 가까이 끌고 있다. 400회가 넘는 400회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그러니까 이러한 무도한 검찰 정권에 대해서 사실 이게 리스크로 비춰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해도 너무한다. 예. 과연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 있으면 그 증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국민들을 설득해라 이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못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네. 국정기조에 대한 평가가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네.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로 좀 정리를 그게 이슈가 되겠고요. 예. 지금 허영진 위원장님께서 주신 지적사항이 네.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총선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것을 돌파해내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후에 예.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고 또 아, 예, 원내 알겠습니다. 의원들도 결집을 예. 하고 있다. 예, 정리하도록 민주당이 하죠. 모두가 1분만 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 될까요? 예, 예 위원장님. 경제 민생 파탄을 지적하는데 이거는 다수당이 국정 발목 잡기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예. 일방적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은 과거 우리 운동권적 시각에서 하나도 탈피하지 못한 것이다. 네. 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 중앙언론에서 아마 시청자들께서 많이들 보셨기 때문에 네. 거기에 관련된 이슈들은 아마 많이들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저희는 좀 제주 쪽으로 네. 이야기를 넘겨오면 그러시죠. 좋겠습니다. 지역구 얘기도 아마 많이들 하고 싶으실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번 선거에서 물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세 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중에 아마 두 석 이상을 좀 노리시려고 하는 것 같고 맞죠? 세 석을 다 노리시고 계십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제주 지역 전망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 서귀포부터 먼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서귀포에서 출마 의사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예. 서귀포도 이제 신진 세력이 나와서 예. 제가 출마한다 안 한다 논하기 전에 예. 정치 지형을 바꾸려면 젊은 세대가 선봉에 서서 예, 예. 민주당을 꺾는 게 예. 더 도민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가라고 쭉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그중에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팔을 키우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관심을 좀 더 네, 모을 예. 수 있는 그런 네. 좀 팔을 그리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죠. 예. 지금 거론되시는 분들이 보니까 이제 위원장님도 거론이 되고 있고 이경용 전 제주도의회 의원과 그다음에 이제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이 지금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다 이제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히셨던 분들 같은데 그 말씀하셨던 그 판과 좀 어울리는 판이 될까요? 예, 이경용 전 도의원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고 고기철 씨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도당위원장 입장에서 우리 입당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예, 예. 그 사람이 우리 판을 키우는데 국민의힘을 전제로 해서 판을 예. 키우는데 적절하느냐 예. 이거는 제가 드리기가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 행보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출마하겠다면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고 입당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예. 그다음에 소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뭐 언론에서 나온 얘기는 추석 전에는 입당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아마 의사를 좀 밝혔던 것 같은데 당과는 좀 교감이 없는 모양이죠? 저도 뭐 언론이라든지 예. 그냥 지역 인사들 통해서 2월 달부터 금년 2월 달부터 예. 수시로 입당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마지막으로 들은 게 뭐 8월 달에 들어올 것이다 했는데 예, 예. 또 최근에는 9월 달인지 추석 전인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좀 신뢰가 잘 안 가고 있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들려온 말을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비방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는 지금 예, 연락이 서로 없는 예, 걸로. 저하고 무슨 저 정치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위성곤 의원 한 분 거론이 되고 있어서 다른 분들 얘기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분은 지금 출마 의사를 표시한 분들이 없고요. 예, 예. 위성곤 의원께서 3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아마도 내년 총선에 서귀포 지역, 뭐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럴 것입니다만은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 문제가 가장 예. 큰 이슈로 작용을 할 테고 예, 예. 위성곤 의원장께서 중앙당 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거든요. 예. 온몸을 부린 사라서 이제 저지 투쟁을 했고 또 이제 중단 투쟁을 하고 있고 향후 어민 수산업인 분들을 위한 이제 대책 마련에 몰골 하고 있고. 예. 실질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오염 처리소와 관련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냥 과학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피해가 난다라는 것을 예. 우리가 저기 상식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한다고 많이 떠들어서. 예. 그 어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같은 당 소속인 우리 엊그제 만나서 오영훈 도지사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국민님과 같이 수산물 소비 촉진 활동을 예, 하기로 물론 했거든요. 물론 수산물 소비 촉진 활동 당연히 해야죠. 네. 당연히 하는데요. 과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요. 제가 조금 잠깐만요. 윤석열 정부가 이게 토론 아니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윤석열 정부가 즉 대한민국 정부에 직접 시료 채취를 요구했거든요. 네. 거절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잘 알고 오염수 있습니다. 방류 현 전문가의 오염수 방류 현장 상주를 요구했거든요. 그것도 거절당했거든요. 자,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료 채취의 불완전성 중앙 언론에서 많이 그동안 아니요 시료 감론 올박이 있었던 걸 충분히 알고 있고요. 불완전성 편향성 때문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가 절대 없는 말씀을 것이거든요. 나누시면 안 될까요? 자, 잠깐만요. 아, 먼저 끼어들지. 예, 예, 그래서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 서귀포 얘기하다가 자꾸 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성곤 의원께서 자, 위원장님, 예. 자, 위원장님 지금 생각하시는 서귀포 지역의 선거 이슈는 메인이 아마 핵오염수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핵오염수 문제하고 경제 살리기 거죠? 문제가 되겠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위원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메인 선거 이슈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 지역은 메인 선거 이슈가 제2공항이 되겠죠. 제2공항이요. 예, 그게 경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제주도가 한 단계, 특히 서귀포 지역이 한 단계 경제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려면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이 저 부가가치가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예. 고용 창출 효과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예. 서귀포 지역 주민 대다수가 제2공항이 신속하게 추진이 되어서 예. 우리 제주 서귀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저기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아까 오염 처리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저 과학적인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여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수산업자들도 저기 오염수가 위험하다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 저기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오염수로 인해 오염 처리수로 인해서 예. 저기 부적절 저기 위험하다라고 주장을 하면 할수록 예. 유권자들이 표심은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지금 두 분 생각하시는 그 핵 오염수 처리수 이 단어만 봐도 생각의 차이를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서로 생각하는 부분, 메인 이슈가 될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까 제2공항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공항도 주요 이슈가 되겠죠. 이제 아마 이제 이번에 그 실시 설계 예산이 173억 올라갔기 때문에 예, 예. 기본계획 고시를 할 것이다라고 비춰지고요. 기본계획 고시가 된다고 끝난 게 아니거든요. 실시계획 고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예.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이제 동의 절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환경영향평가의 동의 과정에 그 다섯 가지 도가 요구한 사항 이것들에 대한 검증의 과정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성급하게 그러니까 추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되겠죠. 예. 그렇지만 성급하게 가다가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는 오영훈 도정이 얘기하는 적절한 검증 이것들이 선행돼야 된다 이런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검증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하는 과정에서 예. 충분히 그거는 저 보완책이라든가 문제점 검토해서 개선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오늘 두 분을 그 각 당의 대표 선수로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각 지역구를 한 번씩 다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갑 지역을 한번 가봐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예. 자, 갑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움직였는데 일단 문윤택 전 국제대 교수가 총선 출마를 좀 시사를 한 상황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제주혁신위원회 상임 운영장이신 문대림 위원장께서도 하마평에 계속 오르고 계십니다. 네. 출마하는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강력하게 출마 중. 아, 강력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럼 이번에는 좀 경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거군요. 지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예. 중앙당 차원에서 다선 의원 지역구에 전략공천 방침이 세워졌던 것이고요. 예, 예. 그래서 전략공천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그런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당연히 경선으로 가는 것이다.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혹시 그 당내에서 좀 정리하는 뭐 그런 절차들은 좀 진행이 될까요? 저희들은 공천에 관한 룰 세팅이 1년 전에 됩니다. 이미 발표를 했고요. 예, 예.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 50%에서 예.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그게 공표가 돼 있기 때문에 혁신회의에서는 좀 그 바꿔보자라고 주장들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권리당원 50%, 일반 여론 50%를 바꾸자는 건 아니고요. 예. 권리당원에 대한 접근권이 현재 지역위원장 현역구원에게만 예, 예.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역구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예. 이거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역구원들인 국회의원들인 경우에 공직윤리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예, 예.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선출할 때는 공직윤리 평가 기준을 적용을 하거든요. 관련 뭐 여러 가지 법률에 근거를 해서 예, 예. 적용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인 경우 그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 혁신회의 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국회의원들에게도 공직윤리 평가 기준을 적용을 해라. 예, 유권자에게 떳떳한 분들이 출마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요구하고 예, 있고요. 예. 또 권리당원에 대한 접근성도 보장이 돼야 되죠. 똑같이 알겠습니다. 균형 있게 보장이 돼야 되죠. 그리고 4년 동안 도민의 선택을 받고 불운을 받고 일을 했으면 예.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그 평가를 물론 도민들도 개별적으로 하겠지만 공식적인 기구의 평가에 대해서 왜 공개하지 않느냐 예. 이것은 국민들이 도민들의 알 권리를 이제 침해하는 것이죠. 예. 뭐 이밖에 여러 가지 뭐 대의원제 폐해에 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주요 내용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떤 분들께서 출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뭐 자의반 타의반 거론되는 예. 후보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네네. 뭐 김명진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예. 장성철 전 도당위원장 그 밖에 뭐 저기 김한국 예, 김한국 의원도 또 거론이 되긴 하죠. 예, 그 거론이 되는데 뭐 예. 제가 의사를 확인하진 못했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 당외 인사들도 뭐
일부가 뭐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훌륭한 인재들이 경선을 통해서 저희들도 뭐 지금 중앙당 지침이 공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그저께 우리 사무총장님 면담한 결과에면 우리 원칙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은 여론조사 방식이 경선을 한다. 아, 여론조사 합니까? 네, 그런 그 일단 뭐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류가 그렇게 흐르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그 100% 당원 경선으로 해서 대표를 뽑은 바가 있어서 총선도 아마 그럼 당원 중심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시각들도 있었는데 여론조사도 하면서 좀 제가 보기엔 제가 중앙당의 생각을 읽은 바에 의하면 당원 중심으로만 가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원칙적으로 경선을 한다. 이렇게 지금 룰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머지않아 그게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그 아울러 우리 저 갑 지역이 저 지역인 경우에 가장 어려운 상대가 우리 문대림 이사장 위원장입니다. 워낙 바로 앞에 계신 분이요. 워낙 훌륭한 분들이라 우리 물론 버금가는 우리 저 상당히 김영진 저 위원장 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장성철 위원장이나 장성철 위원장, 김한국 의원도 있고요. 도의원 이분들도 우리 문대림 이사장의 버금가는 그런 훌륭한 동량들입니다만은 우리 문대림 이사장이 저도 한 말씀 그래서 좋은 빅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면요. 뭐 우리 서귀포시 지역구인 경우에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에 계신 허영진 위원장님의 삶의 스토리가 서귀포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 파괴력은 엄청날 것이다. 알겠습니다. 두 분 이렇게 그 총선 관련된 방송을 아름답게 만들고 제가 계셔서 제가 이제 오랜 동안 연구했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제 여기서 정리하고요. 지금 저의 똑같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거는 이번에 제주시 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거 이슈, 주요 선거 이슈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주요 선거 이슈는 뭐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소 저 갑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 뭐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죠. 서귀포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일단은 뭐 민생에 관한 이슈를 들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제주도 지역에서 보면은 관광 산업도 어렵고 물론 대외 우리 저 대외적인 영향력이 큽니다만은 지금 IMF의 버금가는 아까 문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국정이 뭐 여당이 책임이냐 야당이 책임이냐 이걸 떠나서 이 어려운 상황 전국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되다가 우리 제주도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이 관광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광 산업을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이게 뭐 소상공인들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 이슈를 갖고 선거를 치르면 어떨까라고 해서 도당 차원에서 뒷받침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그 과정에서 보면 관광청 제주도 유치라든가 이런 거 하면서 근본적인 관광의 패러다임을 바뀌어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질적 향상을 꾀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적 아잔대를 갖고 총선에 임한다면 우리 문 이사장님과 좋은 빅매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뭐 속해 있는 지역구이시기도 한데 갑지역에서는 메인 이슈가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경제 문제가 가장 크겠죠.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갑지역인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높은 반면에 성장 동력들은 많은데 이것들을 제대로 추동시켜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갑 지역구인 경우에 회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토양 생태계에 관한 문제라든가 지하수 생태계에 관한 문제라든가 해양 생태계에 관한 문제 이것들을 모범적으로 풀어내서 전도화시켜야 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청년 유입에 관한 문제, 청년 창업 지원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일거리 제공을 통해서 청년들을 유입시키는 이러한 문제들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교통 문제, 주차 문제 해결은 오래 끌지 말아야 된다. 이것으로 인한 지체 비용의 문제가 엄청 나거든요. 예, 예. 이것들에 대한 실질적 실효적 대안을 내놓는 그런 예. 선거가 돼야 될 것이라고 봐지고 제2공항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과거에 도민적인 공감대는 어디까지 있었냐면 예. 기존공항 확장이냐 신공항이냐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복수공항이 기정사실화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공항이 두 개가 필요하냐에 대한 주민 공감대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예, 예.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지시세의 복수공항을 기정사실화 해버린 것들이거든요. 이런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제2공항 문제가 제주시 갑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이다. 이슈가 될 것이고요. 예, 예. 이슈가 될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도민적 공감대를 끌고 나갔던 과정, 제가 그 절차를 아는데요. 예. 기존 공항 확장이냐 신공항이냐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공항 하나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개가 기정사실화됐지 않습니까? 그럼 제주도의 공항이 두 개가 필요하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도민적 의견 수렴 공감대 형성 기간이 생략된 채 용역으로 바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상당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예.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영훈 예. 도정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예.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도민 갈등 없이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절차상 뭐 여론의 흐름상 제2공항도 주요 이슈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라도 좀 하실 예. 말씀 있다면 그 관련해서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제2공항과 관련 한 이 갈등이 골이 매우 깊어진 것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깊어지기 전 과정에서 제주 정치권이 과연 무엇을 했는가? 예. 도민들이 이렇게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서서 찬반 입장을 떠나서 도민들이 왜 반대했는지, 왜 찬성하는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을 하고 갈등을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는 정치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매우 좋아졌지 않았나 예, 예.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올바른 매우 이제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좀 해주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공항이 두 개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공론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은 그 행정행위를 한 그 당시의 도지사께서 비판받아 마땅한 점이 있다.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아마 그 정치인 얘기하신 거는 더불어민주당 그 의원분들 얘기하신 예, 것 같고 기성 우리 이전 그 도지사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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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의 책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걸 알겠습니다. 제2공항 같은 경우에 좀 근본적인 문제까지 파고들어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어쨌거나 이번 그 이슈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민생이 더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 갑 지역에서는 그 정도로 좀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을로 가볼까요? 을에서 좀 후보군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 모양이던데요. 일단 아까 그 원희룡 전 지사 출마하는 좀 요청하신 걸로 얘기를 하셨고 지금 현역이 김한교 의원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0.5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예 지금 그렇죠. 진행 중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김희연 정무부지사, 김경학 도의회 의장, 그리고 부승찬, 이번에 같이 참여하셨던 예, 예.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승욱 전 그 당협위원장, 현덕규 변호사, 김현. 김효. 김효. 예, 죄송합니다. 김효. 이번에 또 뭐 좀 비판의 목소리 내셨던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희룡 정 장관까지 거론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좀 뭐 무주공산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도전이 무주공산이라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예. 우리 제주시 지역은 20년 서귀포 지역으로 보면 24년 동안 일단 민주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정치를 좌지우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도민들이 생각이 예. 20년 동안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 무능하다 예, 예.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서 이번에는 한번 정치 지형을 바꿔봐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내가 적임자다 하는 이런 분들이 예.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예, 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습니다. 각 개인적으로 보면 김승욱 전 저 위원장이나 우리 현덕규 위원장이나 김효 이 교수나 이분들은 예. 진짜 일당백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치 초년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인지도만 잘해서 극복할 수 있다면 예. 국회의원감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현덕규죠? 예. 현덕규 의원님보다 훨씬 뛰어난 예, 예. 훨씬 뛰어난 저도 변호사입니다만은 예. 이 변호사들은 이 법률적 테두리에서 사고가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로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 법조인 특성이 저는 예.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 포함된 얘기입니다. 흑백을 예, 예. 갖고 네네. 생각하는 틀에서 벗어나면 정치인 자격이 있는 거고 예, 예. 그렇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거 비판하려고 나온 자리는 아닌데 현덕규 의원은 아직 초선이고 0.5선이라 그런지 몰라도 현덕규 의원이 아니고요. 예. 김한규. 아, 김한규. 국민들에게 안구정화를 시켜주고 있는. 아, 아니. 네. 아, 지금 약간 이름을 의원이십니다. 좀 헷갈리신 것 같긴 한데요. 아, 현윤구 의원. 문 이사장께서 저 예. 안경 끼셔서 안구정화를 하는 바람에 제가 저는 안경 안 껴서 안구정화를 못해서 위원장님 어쨌거나 김한규 현 의원에 맞서서 지금 나오고 있는 세 분 모두가 좀 가능성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예, 말씀이신 분들입니다. 거죠. 그런데 저기 당협위원장은 왜 이렇게 지정이 안 되고 있을까요? 중앙당에서 예. 파이를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파이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저기 신규 사람들도 더 보태고 그래서 경선을 시키면 예예. 우리 저 특히 어려운 지역이니까. 예. 더 저 흥행이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 선상에서 지금 잠깐 비워둔 거지 예. 이 세 분이 뭐 자격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 훌륭한 분인데 여기다가 훌륭한 분 다시 새로 영입할 수 있는 예. 영입해서 그 한꺼번에 이렇게 저 경쟁을 시킨다면 예예. 우리가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예, 예. 하는 그런 깊은 고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좀 오래 비워져 있어서 제가 좀 여쭤봤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선거 때, 보궐선거 때 전략공천을 했던 지역에서 여기서 사실 예. 좀 설왕설래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예. 이번에 이렇게 좀 많은 분들께서 물론 이제 이건 자천타천이긴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은요. 이렇게 좀 많은 후보들이 있으면 아마 경선이 이루어질까요? 네, 경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예, 예. 어느 분이 경선에 참여할지는 조금 약간의 시간을 두고 예, 예. 이제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봐집니다. 예, 그 제주시 의뢰 경쟁력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직 그 당협위원장이 없는 상태고 일단 당협이 구성 안 된다는 것은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거기서 뛰고 있는 주자들에게 예. 힘을 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당협은 어쨌든 국민의힘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빨리 구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예예. 당원 중심의 당원으로서 대우는 해주고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영입을 하지만 영입보다는 양성에 방점을 찍을 필요도 있지 않는가. 아까 이제 허영진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다들 예. 훌륭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키워내는 역할도 중요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예.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후보군도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조직도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고 예.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사실 좀 낙승을 이제 할 만한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예. 이제 현재 김한규 의원의 경쟁력이나 구승찬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김경학, 예. 김의원 부지사님은 아직 공식화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세 분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놓고 보더라도 예. 지금 거론되고 있는 국민의힘 분들에 비해서 예. 능가하는 능력들을 갖고 있지 않는가. 예, 예. 대중성과 능력, 예. 상황적 자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을 지역인 경우 낙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을 지역은 낙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데 아주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원래
상대가 방심할 때가 공략하기 아주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낙승을 예상할수록 예. 저희들은 비장의 무기를 갖고 예. 한 번에 압도할 수 있는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낙승이 예상되지만 예. 더 치열하게 예. 그래서 아까 도민들께 다가설 것이다. 조직관리 예. 측면에서도 거기 당협위원장이 비어있지만 예. 제가 도당위원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을 지역에. 예. 그래서 기본 조직은 탄탄히 다져놓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충분히 저기 그 힘을 부분, 길렀습니다. 예. 잠깐 말씀드리면 김한규 의원의 경쟁력 그리고 예. 우리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의 예. 경쟁력은 사실 전국적인 그 지명도와 지지도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시만요. 지금 원희룡 장관을 계속 제주시 을 쪽에 공천해달라 좀 요청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은 그때는 승률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역시 낙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역시 네. 낙승할 거다라고 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께서 제주도의 인물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예, 예. 과연 또 제주도민들이 그만큼 감싸주고 키워주긴 했지만 예. 그분이 과연 제주도를 위해서 성의 있는 접근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는 심판대가 될 것이다. 예, 예. 그래서 그분께서도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예. 아마 내려오는 길을 피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안 내려올 것이다 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김한규 의원이 경쟁력을 강조했으니까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하긴 한데요. 예. 김한규 의원이 경쟁력은 딱 이 한마디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물 건너갔다. 예? 물 건너갔다. 물 건너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잼버리 사태로 인해서 예. 엑스포가 물 건너갔다. 아, 예예예. 예. 그렇게 그 안목이 좁아서야 네. 어찌 그걸 경쟁력이라고 하겠느냐. 예.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있습니다. 다른 방송에 나왔던 토론의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뭔가 했습니다. 아니 엑스포 일주와 관련해서요. 현 정부가 반성할 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잼버리 파행이라든가 반성을 떠나서 예, 잼버리의 옳고 그름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잼버리가 누구 책임이든 잘못됐다고요. 그거 예.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것도 물 건너갔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니 뭐 갑당이 무세다라는 말씀을 네. 하시면서 이야기를 전국적으로 자꾸 이제 그 크게 만들어 가시니까 네.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도 될까요? 예, 예. 그러시죠. 예. 정이 아쉬우시면 짧게 한 30초만 하십시오. 그러면. 김한규 의원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념적 한계가 있거든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강남에서도 통해야 앞으로 안정적으로 집권구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김한규 의원이 갖고 있는 열정과 정치적 소신, 정책적 비전 그리고 그의 스펙은 강남에서도 통하는 그래서 앞으로 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기대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그 기대가 물 건너가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이제 점잖게 말씀하시면서도 말씀에 가시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치열한 예, 예 치열한 또 여기서 경쟁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세 지역 간단하게나마 좀 살펴봤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뭐 더불어민주당이 세석을 다 갖고 있고 이게 2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꼭 의원을 좀 배출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전망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인물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건 이제 경제 문제가 좀 이슈가 될 거라고도 예상하셨었는데 내년 선거에서 다른 변수들은 혹시 없을까요? 뭐 지금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게 또 표가 예. 표심이 이게 또 무게감이 달라졌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요즘 흔히 얘기하는 MZ세대라던가 예, 여러 예. 그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진 것 같거든요. 두 분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사장님. 특히 갑 지역구인 경우에 이주민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예. 이게 원주민과 하나가 돼서 용광로처럼 시너지 효과, 긍정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들, 그 정책에 따른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보이지만, 샐러드처럼 하나같이 보이지만 서로 따로 노는, 그래서 새로운 갈등, 반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해서 정치적, 정책적 고려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MZ세대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의 일자리 또는 일거리, 그리고 창업 지원 이런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그분들이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들을
아마 이제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오영훈 도전과 함께 서로 협의하면서 예, 예.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이주민 문제에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예. 일단 그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 총선을 맞이해서 지금 아직 저 출범은 안 했습니다만은 예. 이주민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아, 예. 예, 현황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정책적으로 미래 비전을 설치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주민들이 우리 주민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안, 예. 이주민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할 예. 생각이고요. 우리 MZ세대 관련해서는 아까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창업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창업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농촌 지역입니다. 여기 저 MZ세대들이 선호하는 게 소상공인 쪽 이런 관광업 쪽 이런 게 많이 저 선호를 하는 듯한 분위기라서 예. 이게 저는 화두를 생태관광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MZ세대를 위한 생태관광 활성화 창업지원 예. 구체적으로. 그래서 스마트농과 네. 스마트농업과 생태관광을 결합하면 예.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쳐줄 수 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을 해주면 청년 표심도 얻을 수 있고 그 선봉에 그런 정책을 법률적으로 네. 입안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가 또 맨 먼저 화두로 던진 게 청년 비례대표입니다.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시너지를 더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굳이 처음에 이제 얘기하면서 토양 생태계 문제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심각성을 알게 되는데요. 앞으로 제주도 농업이 죄송합니다. 친환경 농법, 미래 농법, 그리고 예. 스마트 농법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스마트 농법과 미래 농법도 그렇고 친환경 농법도 그렇고 정책적 예. 지원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특히 농업이 스마트화가 기본이고 IT화가 기본이라고 하지만 그 규모나 시설비를 놓고 봤을 때 정책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급히 우리 저희 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네. 시급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야 제주도에서도 농촌, 1차 산업 그리고 예. 관광과 어우러진 그러한 청년농들이 생겨나고 그들에 의해서 앞으로 제주도가 유지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좋은 말씀했으니까 예. 조금 첨언입니다. 비판이 아니고. 아, 예. 저는 비판을 잘 안 하는데. 30초만 부탁드리죠.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그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 예. 제가 제2공항과 연계시켜서 예. 우리 저 청년들을 위한 예. 정책기금을 마련해서 그걸로 예. 지원해달라고 중앙당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청년, 지난 대선 때는 참 청년 이슈가 굉장히 좀 컸던 선거를 기억하는데 이번 총선 때도 아마 그 부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농심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주민들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잡기 위한 계획들 아마 정당 차원에서 도당 차원에서들 많이들 생각해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희가 오늘 좀 짧게나마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총론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앞으로 총선 시기에 계속 빨라질 겁니다. 두 분 네. 나오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예, 앞으로 좀 많이 나와주실 거죠? 불러만 주신다면 항상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걸음에 달려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7개월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죠.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누구도 답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민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투표로 여러분들께서 심판을 하실 텐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